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듯이 선생님, 저희랑 함께 여름 휴가 컨셉으로 빠지려고 박수. 안 돼요. 네, 지금 빠지 가고 있는 선생님 오랜만에 가시는 거죠? 네. 얼마 만에 가시는 거예요? 진짜 오래간만이지. 몇 년 정도 됐어요? 몇 년? 네. 나 아가씨 때 아가씨 때 가보고 네. 진짜 휴가도 못 가서 네. 너무 바쁘고 그래서 못 가고 지금 가는 거예요. 나 이상하지 않아? 나 이거 지금 모자 썼는데 마이클 잭슨 같지 않아? 오늘 약간 마이클 잭슨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 수상스키잖아요. 그 캐리비안 해적에 나온 잭스프로가 같아요. 종이된 느낌이 살짝 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부타시고 전 보시는 거는 선생님 직업이시니까 네네 잘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수상스키 오늘 타러 가는데 수상스키 실력은 어떠세요? 하이클래스는 아니고요. 네, 레벨이 한 5까지 있다라고 치면 몇 정도? 한 3? 4? 3 정도? 3, 4? 뭐 쓰러지거나 뭐 이렇게 뭐 쓰러지지 못 일어나시고 만약에 아니시죠? 아니 배가 네. 그 배에서 밧줄 타고 끌고 가잖아. 네네네. 근데 뭐 네, 촬영을 계속하면서 운전하시는데 방해가 되실까봐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고 빠지장 가서 예, 다시 시청자분들에게 복장을 갈아입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잭스페로에서 이제 선장 느낌으로 이제 변신을 하셨는데 빠지에 딱 왔잖아요. 옆에 이제 청궁신녀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나 좋다니까. 너도 따님 분은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무서워. 무서워? 왜 무서워요? 금강산도시 식후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짱끼를 시켰어요. 짱끼 먹고 짱끼가 뭐야? 짜장면. 퀄리티 떨어져. 네. 선생님. 네. 아니 그러지 않아요 감독님?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 짱끼가 뭡니까? 짱끼가 네. 언어 수정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구독자분들 중에 휴가 못 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즐기세요. 네,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이곳은 즐기세요. 이곳은 이제 청평에 있는 말리부라는 이제 빠지장이에요. 네. 우선은 서울 근교에서 거리도 가깝고. 가깝네. 네, 시스템은 타보. 초입이야. 청평에서 초입, 네. 그치? 청평 초입인데 한번 시스템을 한번 느껴보고 이제 말리부 느낌이 어떤지 선생님 후기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물이 네. 청평 물이 네. 좋네요. 그래요? 또 왠지 안 좋다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좀 이따 할아버지들 아유 물 끼신들. 네, 선생님 선글라스 끼시니까 약간 좀 그 느낌 나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뭐? 약간 안 어울려? 네? 아니 좀 흑인 여배우죠. 아 어디 가나 흑인이래 진짜. 네 그렇게 까매? 아니 까만 게 아니라 그래도 약간 그 이런 얼굴형이시나 이런 게 약간 조금 이국적이지. 네 좀 약간 선생님 또 별명도 있으시잖아요. 아메리카나요. 네. 왜 아메리카나인지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네. 아메리카나야. 그러니까 왜 시청자분들한테도 한번 얘기 한번 해. 나 아메리카나 돼요. 네. 내 무당 안 했으면 연예인 했으면 좀 괜찮았을까? 선생님이요? 까였지? 네? 무식하다고 까였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천재 무당이시기 때문에 나는 무당이 좋아. 이당 저당 해도 무당이 최고야. 그래는 저 배로 갈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여기 사람 여기. 네.
신으시면 돼요. 사이즈. 어, 일단 신으시면 맞춰주세요. 오리오문에 다 하고 옆으로 걸터 앉으셔가지고 발 옆으로 빼고 앉으세요. 재밌겠다. 누워. 어, 손 넣고 위에 손 넣고. 네. 손 나요, 손 나요. 손 넣고 손 나요. 어. 안손으로 물 저어서 배 쪽으로 바라보고요. 발 계속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스키 앙 옆으로 벌리고.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실력은 어때요? 어떠세요? 하이 클래스는 아니고요. 네, 레벨이 한 5까지 있다고 치면 몇 정도? 한 3? 4? 3 정도? 선생님 잘 탄다면서요? 맞네, 여기 맞네. 편집해야 돼. 괜찮으세요? 근데 타고 치는 게 아니라 실려오신 것 같은데. 아, 타셨어요? 여기 네. 감을 잃었어요, 감을.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이 강습하는 걸 제가 좀 의뢰를 했어요. 우선 물 좀 좀 닦으시고 손 좀 돌리시고 이제 옛날의 과거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강습을 한번 받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외모가 그 옛날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 나온 정우성 씨 느낌이 살짝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머리 스타일이랑 그런 게 정말 있으신데 수상스키가 어떤 스포츠인지 실제로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시니까 여름 간략하게 시즌에, 여름 설명. 시즌에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로서 네. 물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네. 네, 또 쉽게 편하게 할 수 있고 네네네. 그리고 전신 운동이 돼서 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들 다들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그러면 네. 오로지 이 운동만 해서 몸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네네, 그렇죠. 어. 저는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라고. 네. 그래요? 수상 레퍼츠 깔고 앉아보세요. 여기 저쪽으로 딱 발을 보고. 아니, 눕지 마시고 아무데나 눕지 마시고 그냥 줄 잡고 앉아 계세요. 엉덩이 깔고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은 아까 들어갔을 때 보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스키가 있으니까 스키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Y자로 이렇게 수면 위에 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편하게 등을 기대고 물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출발 준비가 되고 줄이 이제 팽팽해지면은 눕혀놨던 스키를 똑바로 11자로 딱 세워주시고 그리고 몸을 너무 이렇게 뒤로 제끼지 마시고 이제 줄이 천천히 당기기 시작하면은 천천히 당기기 시작하면 어깨 힘 빼고요. 어깨 힘 빼. 천천히 출발하게 되면은 허리 힘 빼고 그대로 끌려와서 양쪽 가슴이 무릎에 딱 붙고 네? 그 다음 쭉 엉덩이에 끌려와서 뒤꿈치가 엉덩이에 붙고 그렇죠. 딱 이렇게 쭈그려 앉은 자세로 이렇게 끌려오시면 돼요. 앞꿈치 쪽은 손 들고 그리고 천천히 엉덩이 들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야 된다. 아가씨 줄에,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못 가는 거야. 줄에 기대서 몸을 뒤로 빼지 말고. 이번엔 네. 잘 탈게요. 그 강습 해주셨는데 선생님 그래도 공수 한번 주시고 가셔야 되지 않나요? 뭐? 공수. 후빙이세요. 무당이세요. 아, 네. 좋은 일 하시네요. 네. 몇 살이에요 사장님? 저요? 어려요. 아직 어려요. 몇 살? 43. 43? 네. 용띠? 아니 저기 저 뱀띠? 뱀띠. 네. 생일은? 생일 1월 3일. 아, 고생하다. 고생. 올해, 올해. 올해 그냥. 좋아요? 올해 대박 나세요. 네. 손 빠졌어 지금 집중 안 돼.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리가 풀렸어, 선생님. 아, 씨.
키도 큰 거 같아 진짜. 아니 장비는 적을 뿐이에요 원래. 그렇지. 아 저기 뭐야 여기.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앉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좋아요. 그대로 유지만 되면 돼. 지금 정말. 스키 벗으시고. 선생님 물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스키가 이게 아니라 스키가 너무 무거워. 진짜로 그게 아니라 스키 나의 빠장을 그렇게 당해. 진짜로 이거 이렇게 이 봐봐 이렇게 그게 아니라 빠장은 나하고 안 맞는 빠장 왔어. 진짜로. 자, 내려오세요. 초보자보다 더 못하는 거. 근데 선생님 아까 전에 잘 일어나셨잖아요. 아니야. 스키 안 타봤지? 한 번도 안 타.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이게 스키가 여기 지금 여기 장사. And becoming the best at it and mastering myself and seeing what I have within me. If you decide to drop your buckets where you are. And develop your gifts. 네, 선생님. 네. 네, 처음에 오실 때 자신만만한 모습 사라지시고 기진 맥진된 모습이신데 그래도 저희가 쌍스키 왔잖아요. 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진짜 오늘 기분 전환으로 왔는데 네. 나 진짜 20대의 마음을 청춘을 갖고 왔어요. 네. 근데 역시 마음만 20이고 몸은 50대야. 진짜 이게 뜻대로 안 되네. 네, 내 열심히 내가 진짜 아 저기 뭐야 산 타고 이런 데는 끝장나게 잘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 물 앞에서는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물 할아버지한테. 그 구독자분들이 선생님 때문에 재미있기도 했을 거고. 네, 이 영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진짜. 잘 나오실 거예요. 엄청 오늘 지금 엄청 편집 잡. 오늘 저 이렇게 쌍스키 왔는데요. 네. 무당이시지만 프로 남탄러이시기도 한 장기춘 기화정 선생님. 아니 근데 오늘 함께한... 여기
장비충 이하정 선생님. 나만 못했어요. 내일 네, 이제 제주도 기도를 이제 앞두고 계신데 다음번에도 저희가 더 신선한 컨텐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 거거든요.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구독 알림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기 청평에 와서 물 앞에서 진짜 이화정이가 남탄녀로 변신을 하면서 오늘 스키 탄만 했는데 역시 내가 세월이 갔다라는 걸 새삼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도 혀가 꼬여 더 좋은 거를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께 또 찾아뵐게요. 화이팅! 영상 잘 봐주세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